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라는 동네로 갔습니다. 여리고는 뭐가 유명해요? 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성이 무너지고 이제 그 여리고 사람 중에 수많은 여리고 백성들 중에 누구만 구원을 받았어요? 창녀 라합. 이 성경은 의도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 못 가. 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아시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장녀 같은 사람들은 아예 뭐예요? 끝났어. 하나님으로부터 잘렸어. 저런 것들은 천국 갈 자격이 절대로 없어. 그 참,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편에, 우편에서, 그날 예수님과 같이 죽었던 그 강도. 오. 강도가,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그렇죠. 내가 오늘 너에게 말, 네가 나와 함께, 지금 낙원이라는 게 천국입니다. 이제 그 보면 전혀 조건적인 우리들이 볼 때는 천국에 갈 자격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니 어떻게 저 강도가 천국을 천국에서 예수님이 만날 거라고 그랬나? 왜 그랬을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여리고로 가셨고, 거기에 사케오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세리장이요, 부자다. 그러면, 그런 녀석은 어떤 놈들이에요? 아주 백성들을 착취하고 어느 정부를 위하여 로마 정부의 자국민의 백성들에게 돈을 뜯어가지고 어떻게 세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갖다 바치면 로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떠오라고 리베이트를 줍니다. 그래서 부자예요. 그러니까 세리가 무슨 뭐 사업을 합니까? 뭘 합니까? 그런데 세리들은 다 부자였어. 그러니까 그 자국민들은 이를 갈지요. 그렇죠. 순도둑놈들이야. 그 당시에, 세리라는 사람들은 인간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아무도 상대도 안 해주고, 완전히 왕따. 그래서 부자로 살지만은, 참 그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죄책감. 죄책감에다가 또, 장래에 자기들은 지옥 간다고 생각했어. 그러니 이 현세에서는 희망이 없어. 그렇게 사는 사람. 근데 그것밖에 해먹고 살 수가 없어서 세리를 한다. 그래서 그 당시 뭐 회당, 교회당에서도
그 세리가 만약 예배 보러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예배당도 못 가.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 문둥이들. 자기들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이 벌을 준 거야. 왜? 자기들은 죄가 많다. 그래서 이런 중풍, 문둥병, 뭐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들이고, 자타가 공인하는 다 뭐예요? 천국 못 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세리나 중풍병자나 문둥병자들은, 저 사람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병을, 이런 문둥병을 걸리게 했는데, 저 아들이 나를 낫게 할 리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세리들도 마찬가지. 내가 이런 나쁜 인간인데, 나는 앞으로 벌 받을 일밖에 없어. 천국 간다는 것은 나는 꿈도 꿀 수가 없어. 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 그리고 그거는 자기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지만, 누구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하고 사는 사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날은 여리고로 가셨어. 삭개오는 어디에 사는 사람이야? 여리고에 살아요. 예수님이 어느 지역으로 갈 때는요, 이 성경을 잘 자세히 읽어보면 미리 다 알고 갑니다. 누구 만날 사람이 있어. 오늘 예수님이 이 여리고에 오신 이유는 사실상 삭개오를 만나러 왔어요. 여리고에도 있어. 삭개오는 세리장이야. 세리장 밑에 여러 세리들을 거느리고 있죠. 근데 세리장인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세리입니다. 마태, 예.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세리예요. 예수님의 제자,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세리라는 건 이거는 무엇을 뜻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란 겁니다. 세리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러 나병 환자들, 중풍 환자들을 그냥 고쳐줘요. 자, 또 여기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자,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예수님께 절하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지금 이 문둥병자는 지금 말투가 긴가민가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를 반드시 낫게 해줄 것이다 라는 믿음은 없어요. 원하신다. 무조건적 사랑은 무조건 원해요. 원하고 안 원하는가 없어. 아시겠죠? 무슨 조건을 따지고 있으신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문둥병 환자는 뭐라 그래요? 원하시면. 제가 이렇게 당신 예수에게 병이 나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지금 어떻게 보고 하는 말이에요? 조건적으로 보고 하는 말이에요. 원하신다. 예수를 무조건적 사랑으로 보면 우리는 뭐예요?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나를 무조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낫게 해 주시고 싶으신 분이다. 라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조건적이라고 생각하는 한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는 뭐라 그래? 원하신다면. 원하신다. 여러분, 어떤 아빠가 있는데, 아들을 아주 잘 키우고 싶어.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정교사, 돈 많이 들어가지고, 가정교사를 집에 들어가지고, 아빠는 밖에서 일하느라고 바쁘니까, 사업하느라고. 그래서 가정교사로 하여금 가정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었어. 근데 이 아들, 이 꼬마가 가정교육을 너무 잘 받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은, 이 아이가 독감에 걸린 거야. 독감에 걸려가지고 막 쑤시고 열이 나고 막 죽겠어. 근데 아빠가 조금 늦었어. 퇴근 시간. 그러면, 여러분. 아빠는, 어이구, 애가 열이 펄펄 나거든. 근데 아이가 교육을 너무 잘 받아가지고, 아버님, 오늘 하루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제가 지금 독감에 걸려서 몹시 괴롭습니다. 이 교육 잘 받았어. 그러고 뭐라 그러게? 아버님 피곤하신데, 그래도, 그래서 원하신다면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가 주시면, 이거 교육 잘 받, 이런 거를 교육이라 그러면 큰 문제예요. 그거는, 여러분, 그래서 아들은 아빠한테, 아빠한테 그냥 들이대면 안 돼. 그렇죠. 이 애는 뭐라 그래야 돼요? 아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빠? 그것이 뭐예요? 아빠를 믿는 거예요. 아빠 늦게 왔다고 원망해도 아빠는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믿어주기를 바래. 근데 이 너무 교육이, 아빠의 사랑,
그래서 이 교육을 어떻게 받아서 그렇게 조건적으로 받은 거야. 그래서 아빠한테 어리광한다든가 아빠를 원망하던가 그거는 나쁜 사람들이야. 이렇게 교육을 받아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은 뒷전이고 뭐가 중요하다?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제 이렇게 돼요. 예의 범절을 지켜야지 이렇게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만 받지. 뭐는 오가지 않습니까? 사랑의 표현이 억제당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야. 내가 너희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비틀어 이거야. 이 세상은 그렇게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아빠 원하신다면 저를 병원에 데려가 주세요. 근데 편하신 대로 피곤하실 텐데 무리는 하시지 말고요. 왜? 그래야만 착한 아이니까. 성경은 그런 거 착한 거 아니야. 그거는 불신이야, 불신. 믿지 않음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달라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보면. 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하고 너희들 생각, 하늘의 생각과 땅의 생각은 다르다. 내 길도 너희의 길과 다르다. 얼마나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늘 땅 차이로 정반대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셔야죠. 그렇죠? 예수님은 답답하실 거예요. 얘가 착하게만 굴라고 하는구나. 얘는 얼마나 낳고 싶어서 이렇게 왔는데. 그런데 혹시 나보고 안 착하다고 할까봐. 예의를 지켜라지, 지켜야지, 자식아. 그럴까봐. 원하신다면 저를 어떻게 깨끗해 하실 수도 있나이다. 얼마나 착해. 그래서 이 사람은 착하게 굴어야만 고쳐주시는 줄 알았어. 예수님이 어떻게 할게? 어떻게 할까요? 내가 원하노니는 조금 이따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예수께서 놀라운 일을 합니다. 아시겠죠? 놀랍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이거는 놀랄 노점입니다. 이거는 주위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봤다면 할 일이에요. 왜? 문둥병자에게는 아무도 손대서는 안 돼요. 그게 율법이야. 예수님이 율법을 범했어. 예수님이 율법을 범했을까요?
예. 이제 이런 포인트가 아주 중요해요. 표면적으로 보면 모세 율법을 범했어요. 손대면 안 돼. 예. 그럼 예수님은, 어? 진짜로. 일부러라도 손댔어. 어.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자, 여기. 여러분이 이때까지 배웠던 하나님은 뭐라 그럴까 봐요. 뭐라 그럴까요? 야, 네가 낫고 싶어? 그러면 회개부터 해야지. 회개해야 고쳐준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회개 요구했어요? 아, 성경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마다 자 지금부터 네가 지은 죄 다 풀어. 하나도 빼놓고 없이 빼놓지 말고 풀어. 그런 환자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그 고통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치유하시는 데는 구원하시는 데는 그 치유와 구원을 성경은 같이 봅니다. 아시겠죠? 구원하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 네. 자,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여러분. 자, 여러분이 문둥병, 이 문둥병 환자라고 합시다. 문둥병에, 그 당시에 문둥병에 걸리면 완전 격리예요. 문둥병자들끼리만 모여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집에서도 쫓겨나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문둥병자가 보면 난리가 나요. 돌 들어서 어떻게 돌로 치라. 그래서 그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자, 근데 예수는 그 율법을 안 지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걸 읽으면, 왜 예수님은 율법을 안 지켰지?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은 율법을 안 지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율법을 최고로 잘 지키는 사람들이 아 창녀를 한 사람 잡았어. 그걸 보면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았다고 그래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을 다 목격한 거야. 그래서 이제 모세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돌로 때려 죽여야 돼. 그래서 다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 사람들이니까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돌을 들었어. 그리고 돌을 들고 그 여러 명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여자를 끌고 예수님한테 데리고 왔어요. 일부러. 일부러. 왜? 왜 그랬냐면, 가만 보니까 이 예수는 문둥병 환자한테 손을 대고, 율법에 관심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자, 이게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한 창녀야. 근데 이걸 끌고 와서 돌을 들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모세의 율법대로 말합니다. 모세는 이런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 기록했다.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냐?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율법 안 지켜.
그 여자를 용서해서 가라 그래. 왜 예수님은 율법을 안 지킬까? 자, 율법 중에 제일 센 율법이 뭐냐면, 요즘도 지금 지키고 있어요. 유대인들. 안식일 지켜. 그 금요일 날 해가 졌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해야 돼. 아무 일도 안 해야 돼. 그래가지고 하마스가 어떻게, 토요일 날 새벽에 그냥 때려버린가. 왜? 안식일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율법 지킨다고.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렇게 죠. 근데 예수님은 안 지켰어.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어.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는데. 죽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였게? 율법 안 지킨다고 죽인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어. 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도 지켜야 돼. 근데 넌 우리가 보니까 안 지킨다. 그러니까 너는 우리한테 와서 사기친다. 너는 죽어. 그리고 네가 율법도 안 지키는 놈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는 하나님을 비하하고 있다. 참남하고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참남한 죄로 우리는 너를 죽일 수 있다. 왜? 율법에는 하나님을 참남하면 뭐예요? 죽이라고 되어 있어.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댕겨도 이런 질문에 답을 못 하고 있으면 아직도 잘 모르는 거야. 네. 자, 제가 답을 예? 네? 배하러 오셨다고. 야,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는 말은, 여러분, 조심해서 해야 돼. 왜? 내가, 예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왔다 그러면 안 돼요. 왜? 폐하러 온 것은 아니다. 완전케 하려 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돌로 쳐 죽이라는 둥, 문둥병 환자를 절대로 만지면 안 된다는 둥, 음식은 이렇게 먹어야 된다. 그런 거는 아직도 완전한 율법이 완전하지 않다. 불완전 상태로 율법을 준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온 이유는 그 율법을 어떻게 완전하게 하러 왔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완전하게 된 사랑은 무엇이 되는 거죠? 무조건적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자 보세요. 로마서 10장 4절.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무엇의 끝이 됐다? 율법의 마침이다. 결국 예수는 뭐냐? 그 율법이 어떻게 율법을 끝내주러 오셨다는 얘기 아니야. 그거 배하러 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모세의 율법은 이제는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된 거지. 예수님이 와서 그 모세 율법 집어쳐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율법을 폐하셨다 그러는데 그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거는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있는 말이에요. 왜? 왜 오해예요? 모세한테 율법을 주신 것도 누군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줘놓고 나 이제 그거 안 할 거야. 그런데 그때는 율법을 불완전하게 줬다. 왜? 그때는 노예 생활에서 그냥 막 해방돼서 나왔어.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을 가면 율법을 더 깊이 더 끝까지 가보면 율법의 끝까지 가보면 그게 누가 서 있어? 예수님이 서 있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표, 율법의 끝, 이거를 알아야 돼. 박수 한번 쳐야 될 거야. 이거를 잘 모르면 잘 모르면 뭐라 그러냐 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고 사랑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또 보시면 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게 다 어디 나오는 문구예요? 십계명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아직도 내가 기록하지 않는 그런 계명이 있을지라도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뭐예요? 다 포함되어 있다. 그것만 한다면 너희들은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끝은 율법의 완성은 뭐다?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무엇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네. 아시겠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 이제 그래놓고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에 가면 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이야.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그야말로 법 중에 뭐야 최고의 법. 그 사랑을 보여주고 가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 자. 자. 자,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제 대답할 수 있어. 예수님은 왜 그 문둥병자를 모세 율법대로 하면 만지지 못하게 되는데 만졌을까? 예수님은 최고의 율법을 보여준 거예요. 율법의 끝은 뭐예요? 사랑이었다. 문둥병에 걸렸어도 나는 이 문둥병에 나도 옮을까봐 걱정하지 않고 사랑을 나는 얘에게 사랑을 줘야 돼. 그게 율법이라니까. 그게 완전케 된 율법이라.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같이 연결을 못해가지고 사랑은 사랑대로 따로 노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율법은 뭐요? 율법대로 따로 놀고 이러니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율법은 뱉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율법을, 율법을 뭐 하려고 하나님이 주셨을까? 지키려고 준 거 아닌가? 뭐 이러니까 서로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창녀, 간음 중에 잡혀온 그 창녀를 모세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나 예수님은 그에 동의하지 않고 어떻게 결국은 그 여자를 용서해서 보냅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자, 자,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문둥병 환자가 20년 동안 혹은 30년 동안 이렇게 문둥병을 앓았다면 그 과거 30년 동안은 사랑을 받아본 일이 30년 동안 한 번도 없어. 아무하고도 손 한 번 못 잡아봤어. 누가 와서 어깨를 두드려준 일도 없고. 그럼 자기 애들을 안아볼 수도 없고. 네. 정말 그렇죠.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0년 동안 아무도 이 세상 자기들 다 세상 사람들 자기들 다 피해서 도망가지만 도망가고 가는데 이 예수라는 분은 어떻게? 율법을 어기고 손을 대서. 그럼 율법을 어기고 자기한테 손대면 누구한테 맞아 죽어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한테 맞아 죽고. 그래서 예수는 가는 데마다 뭐예요? 위험해요. 그래서 예수는 자꾸 도망갔다, 그냥 빠져나갔다, 죽이려 하고 있고. 예수님이 맨날 하루 생활이 그랬어. 누구도 그런 똑같은 삶을 살았어? 사도 바울도. 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이스라엘 아닌 다른 곳곳에 댕기면서 이 복음을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을 전하러 갔는데 그곳에 다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왔다 하면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어떻게 할게? 이 자식은 말이야,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놈입니다. 모세를 배반하라고 한다. 그래, 그런 놈은 죽여야 된다. 이래서 유대인들한테 맨날 돌 맞고, 몽둥이 맞고,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바. 그런데 이 문둥병 환자의 오늘 이 문둥병 환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원하신다면 이러는데 뭐예요? 어깨 손이 30년 만에 처음이야. 어떻게 됐게? 그러면서 그 사랑 그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사랑을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이 표현이에요.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모세의 불완전한 율법을 어겼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완전한 율법인 거야. 아시겠죠? 감동적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잘 읽으면 줄줄이 감동적이에요.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이렇게 읽으면 뭐 하는 거요 이거? 아무 감동 없어. 이런 감동 없는 시시한 얘기밖에 없어요. 성경은 보면 실제로 그 전 옛날에. 아, 땀, 뭐, 어, 땀을 해 죽겠어. 그렇죠. 자,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받으라. 명령이에요. 명령은 약속이다. 내가 치유해 주겠다. 그러면 이게 한 종,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야, 그렇구나. 이렇게 돼요.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겠다. 와, 이 손을 대가지고, 막, 여러분. 아마 이 문둥병자는 그날 사랑의 쇼크를 받았을 거예요. 사랑의 전율. 와! 유전자가 확 돌아올 수밖에 없죠,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티세포. 이 문둥병에 걸린 이유도 티세포가 약해진 거예요. 문둥병을 일으키는 병균은 결핵균의 일종이에요. 문둥병균도 결핵균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결핵은 폐의 결핵이고 문둥병은 이런 신경 결핵이에요. 그러니까 신경 조직에 얼마 가지고 신경을 갉아먹고 파괴해가지고 뭐 문둥병자들 뭐야 감각이 없잖아 감각이 그리고 막 이 신경 이 늦간 신경 이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에 신경들이 이 척수로부터 쫙쫙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 신경에 다 염증이 생기면 피부에도 염증이 생겨요. 바로 피부 밑에 신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문둥병자들이 우통을 벗으면 채찍 맞은 것 같아요. 등에 채찍. 그래서 문둥병은 영어로는 leprosy라고 합니다. leprosy, 그리고 문둥병자를 leper라고 불러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채찍 맞은 놈이란 뜻이에요. 누가 채찍을 때렸다고? 하나님. 자, 예수님은 율법으로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 율법이 완전한 율법. 완전케 된 율법, 곧 사랑만의 구원할 수 있어. 율법이 불완전할 때는 벌 주는 것밖에 없어. 아시겠죠? 자, 그랬더니 여러분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진 지죠. 이야, 그다음에 어떻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 환자에게 예수님은 회개 요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 조건 없어. 조건 없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치유해 주고 싶어. 문둥병 환자에게 손대면 안 된다고 그러지만 그거 나는 더 이상 상관없어.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야. 이거를 그냥 그
한 그 예수님의 행동 하나에서 모든 설명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거를 얘기하지 말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에 매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 다만 가서 제사장한테 왜 몸을 보여야 하냐면 이제 30년간 문둥병 환자로 지내다가 이제 낫잖아요. 그러면 제사장한테 가야 돼. 제사장이 신체 검사를 해보고 그때는 제사장이 의사였어요. 이스라엘에서 의사란 직책이 따로 없었어. 그래서 제사장이 완치 판결을 내야 돼. 그래서 이 사람 누구누구는 문둥병을 완치된 것을 확인한다. 라는 완치 확인서에 제사장이 사인을 하면 그제서야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직책은 뭐냐면 이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네 문둥병이 낫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돼. 네. 그것은 뭐냐면 죄로 인하여 문둥병에 걸렸지만 이제 그게 문둥병자들이 드리는 예물이 있어. 그 예물은 뭐냐고 하면 산새 두 마리. 산새 두 마리를 이제 그 문둥병자가 잡아와서 한 마리를 칼로 찔러 피를 흘려. 그래서 그 피를 조그만 종지에 받아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그 피를 찍어가지고 문둥병자의 귀에다 바르고, 눈에도 바르고, 입에도 바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마리 있죠? 나머지 한 마리의 산새, 참새에게는 빨간 실을 다리에 매가지고, 그게 이제 레위기 14장 보면 다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쫙 날려보내요. 그리고 제사장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피 흘려, 네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참새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죽은 참새가 어떻게 했다? 부활하고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너는 이 병이 날 수 있게 되었다. 와, 그렇게 되면, 그 제사장의 설명을 들으면, 이 환자는, 이 문둥병 환자는, 아하,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 그거야, 그거.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 하나도 없어. 그저 무조건적 사랑으로 나왔다는 것. 이게. 그러면 그 문둥병 환자는 다 낫고 나서 회개할 겁니다. 그 회개는 무슨, 뭐를 했게? 와, 나는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
나는 별로 죄가 더 많은 것 같지도 않은데, 나보다 나쁜 새끼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새끼들은 문득병 안 걸리고. 어떻게 나만 걸리게 해가지고, 하나님. 근데,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전부 뭐예요? 거짓이었구나. 그것을 내가 이때까지 배우고 살았구나. 그 종교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가르쳤거든. 그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그 목적이에요. 너희들이 이때까지 배운 거 아니야. 조건적 하나님 아니야. 나를 봐. 아무 조건도 요구하지 않잖아. 이런 얘기만 들어도 마음이 어떻게 돼? 편안해지잖아. 세로토닌 유전자.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세로토닌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쫙 켜지니까, 아, 그렇구나. 자, 우리가 삭개오로 이제 돌아갑시다. 자. 왜 오늘 삭개오를 만나러 여리고로 갔을까? 여리고는 거리가 꽤 돼요. 예루살렘에서. 그 여리고 가는 도중에는 길도 좀 멀고, 도중에는 도둑놈들이, 강도들이 우글거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여행하는 사람은 뜨문뜨문하기 때문에, 거기 가려면 정말로 혼자 가면 큰일 나.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어려운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여리고로 들어갔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삭개오 때문에 갔어요. 예수님은 이제 여리고의 삭개오를 만났지만, 아,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아요, 몰라요? 이름도 알아요.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자, 여기서 이제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자, 이제 이 말이, 이 번역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여,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보고자 했다. 여기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했다. 영어 성경을 한번. 그냥 to see Jesus who he was. 자,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예수의 제자 중에도 세리가 있어. 어떻게 저분은 그 마태를 제자로 선택을 했을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세리도 이 삭개오도 뭐예요? 하. 세리들은, 우리 같은 세리들은, 세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그 분이 제자로 선택해 주셨다. 이거는 이해가 안 가. 그러면서, 삭개오는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나도 희망이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의 말씀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세리들이 예수님만 나타났다면 와서 하나님 이야기 듣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찾아가면 너 같은 세리는 꺼져. 하나, 너희들은 아무리 뭐 돈 많이 내고 해봐. 너 같은 놈들은 절대로 천국 못 가. 이랬는데 예수님 얘기를 들으면 왜 모여들었겠어? 자기들 같이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결국은 무슨 사랑? 무조건적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도 가만히 있어 없어? 가만히 있는 거야. 자기들은 이 내세에 대한 가망이, 그건 절망 상태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 아시면? 자, 근데, 그러니까, 사케오는, 아니, 어떤 분일까? 궁금할까, 안 할까? 어떤 분이길래, 우리 같은 악한 놈들도 뭐예요? 사랑할까? 문둥병자도 고쳤대,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세리들이 알기로는 문둥병자들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채찍으로 모여 때렸다. 여러분, 중풍이라는 말은요, 대갈통을 몽둥이로 얻어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풍이랑 영어로 병명이 뭐예요? 스트로크예요. 스트로크, 스트라이크, 스트로크예요. 몽둥이로 얻어요. 맞아도 재수없게 어딜 맞은 거야? 대갈통을 맞으니까 맞아야 돼. 병명도 다 무지막지합니다. 채찍 맞은 놈은 문둥병자고, 문둥병, 몽둥이를 대갈통 맞은 사람은 중풍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예요. 풍, 그러잖아. 풍은 그거, 풍 맞았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거는 더 노골적인 말입니다. 풍은 바람이죠. 예. 네. 그러니까, 바람 맞았다는 말도 참 나쁜 말 아닙니까? 뭐, 한 여자를 사는데 여자가 그냥 바람 맞췄어. 그 찼다는 얘기. 그렇죠? 그 분리시켰단 말이야. 아주 나쁜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풍은 성령도 사실은 바람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성령은 뉴마, 그것도 바람, 숨 이거요. 구약 성경에도 루아크가 성령인데 그것도 바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람, 영이 다 이 바람처럼 왔다 갔다 한다. 그죠? 영이란 건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움직인다. 그래서 이제 악령도 풍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대갈통을 때린 게 아니라 뭐예요? 아, 악령이 때린 것. 그래서 풍 맞았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케오는 너무 그 예수가 그 나 같은 세리를 제자로 삼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도 뭐예요? 나도 사랑하시는 하실 수 있는 분이야. 희망을 가졌어.
그래서 예수가 너무 보고 싶었어. 그런데 오늘 여리고로 왔대. 너무 보고 싶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뽕나무라고들 그러는데 돌무화과나무에 이제 올라갔대. 예. 올라가니 그 당시에는 이 사케오는 나이가 좀 들었어요. 세리장이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뛴다든가 나무 특히 나무에 기어 올라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거는 손가락질 받고 저 새끼가 미쳤냐? 어떻게 나무에 올라가냐? 이제 그런 시대였어. 아마 요즘도 그렇게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보려고 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체면 불구하고 모든 것보다 누구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네. 그 여러분도 그러면 참 좋겠죠. 그렇죠? 모든 것보다 네.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정말로 깊이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이랬을 때 삭개오야. 여기 이제 쳐다보시고라는 번역보다 올려다보신다고가 맞아요. 그게 더 현명한 번역이에요. 왜? 높은 사람들은 되게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을 올려다보기를 싫어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뭐라 그랬을까? 제자 보고 저기 저 한 놈 보이지? 나무 위에 그래서 내려와서 내려오라 그래서 나한테 데리고 와 그랬을 거예요. 왜? 높은 사람이 보통 천한 사람을 어떻게 올라본다고 자존심 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올려다 보시고 예수님은 그래도 올려다 보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도 씻어. 그렇죠? 그래서 삭개오야 이름을 알아. 왜 이름을 그렇게 아실까? 뭐 예수 삭개오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아들이라고 어떻게 믿고 싶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세리를 제자로 삼은 그분이 아들이라면 자기도 정말 이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뭐요 다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걸 이제 자 보세요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실 때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단도직입적으로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하루만 묵어야 되겠다. 이거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식사 요즘도 그렇죠. 아, 나 그 사람하고 점심 식사를 한번 같이 한 일이 있어. 이러면 그건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죠. 그런데 아. 그 부분이 우리 집에 뭐예요? 하룻밤을 묵으셨어. 저는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전 이제 강의 여행을 하면서 세미나 하고 여기 또 가 세미나 하고 미국 각지에서 이제 세미나 하면 어떤 분들은 막 황공해가지고 이제 그리고 어떤 교회를 가면
그 교인들이 박사님 정탈전이 벌어져. 이제 그래서 왜 그렇게 싸우냐 그러면 박사님이 우리 집에 한번 묵고 가시면 뭐요? 가문의 영광이게. 예, 아시겠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자랑하고 뭐 이제 그런 풍속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 예수님 그 당시 그렇게 유명하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자진해서 뭐요? 이때까지 대화 한 마디도 나눈 일도 없는데 이름도 알고 그리고 뭐요? 오늘 너희 집에 묵겠다, 묵고 싶다. 이거는 정말 온 여리고의 뭐요? 지금 최고의 대접. 사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자 그러니까 사경우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사람들이 보고 이제 수군거리니까 저 죄인을 저 악질을 그 집에 가서 하루밤 자겠다고 이럴때 지가 저 예수가 죄인의 집에 하룻밤 묵는다고?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랬더니 사케오가 뭐요? 감동을 받아 너무 고마워. 자기를 인간 취급을 해주신 분이 예수야. 오. 내가 죽어도 너희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나. 그런 일은 뭐요? 내가 죽어도 그런 일은 없을까? 네가 톤룸 집에 들어가서 잔다고? 이런 사케오 집을 예수님은 자청한 거예요. 사케오가 고마우게 안 고마우게. 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대로 이러지 않았어요. 사케오야, 네가 죄가 많잖아. 다 풀어. 그러면 내가 하룻밤 자주지. 없어. 예수님 그거 요구하지도 않았어. 근데 조건 없이 자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케오가 다 풀어. 사케오 서서 주께 여짜렴, 주께 보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 주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게 나타나면 내 갑절이나 내 배나 갚겠습니다. 아, 이제 전 이렇게 살기 싫다는 거지. 그렇죠. 네. 나 같은 놈을 이렇게 인간 대접을 해주시고 받아들이시니 난 이제 돈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아, 유전자 막 켜지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런 거예요. 왜? 구원이 이르렀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 이 집에 들어왔다는 거야. 그 말은 자기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모든 죄인을 다 조건 없이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 집에 들어왔다. 그랬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리고 사람이야.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나를 받아들인 사람,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 제일 먼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신 분이다를 믿은 사람이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족보도 있지만은 현재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나도 믿을 때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사께오는 사께오는 그러니까 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사께오는 가망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나 사께오는 그저 예수가 어떻게 세리를 제자로 삼고 세리를 인간 취급을 했죠. 그래서 놀랍게 사께오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렇죠? 자, 기도하고 끝났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경을 열어보면 특히 이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여실히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복음서에도 줄줄이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분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이 판국이 정말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확실히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 놀라운 생기의 치유를 받아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생명을 주시는 이 무조건적 사랑을 이제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